여러분들, 정말 슬프고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예, 기억하시겠죠? 지금 비록 몰골 이렇지만 원래 빵빵한 아이였는데 저랑 같이 궁 투어를 다녀온 우리 개구리 풍선은 오늘 아침 약 한 9시경 갑자기 혼자 이렇게 뻥 터지면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사실 이거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제가 친구를 주려고 한 건데 이렇게 돼서 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아니 왜 이게 혼자 터지냐고. 그냥 정말 아무도 안 만지고 그냥 가만히 냅뒀는데 혼자 터졌어요. 빵 하고. 이게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 게 제가 예전에 겨울에 그 쿠키런 킹덤에서 받아온 그 풍선 있잖아요. 그게 이 바다 요정 얘는 바람이 조금 빠지긴 했어도 이렇게 터지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약간 지금 바람이 조금 빠진 상태인데 얘는 그래도 온 지 오래됐으니까 이해라도 하는데 얘는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 다시 팝업 스토어를 다시 가야 되나? 아무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때 라임 프렌즈 월드에 가서 받아왔던 스티커들 보여드리려고 그때는 챙기기에 급급해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이거랑 이거 일하는 난데 지금 딱 이 표정으로 딱 이렇게 턱이 접혀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거 토끼 이건 뭐지? 이건 귀엽다. 아 이것도 컵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큰 거 하나 짠. 근데 여기가 조금 더러워지긴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딱 칼선이 있어서 전 칼선 없는 줄 알고 이거 내가 오려야 되나? 그랬는데 보니까 다 그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갔다 와서 얘 이름을 찾아봤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얘 이름을 모르겠어. 그래서 아직도 개구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 개구리도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스티커는 갖고 다니다가 어떻게 할까? 구독자라도 만나면 제가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스티커를 가져가는 영광을 누릴 사람은 누구인가? 잊어버리지 않게 제가 지갑에다 넣어놓겠습니다. 이 넓고 많은 서울의 세계에서 절 구독해주신 300명의 구독자분과 언젠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아, 안 다친다. 지금 얘가 너무 커서 안 다치거든요? 얘도 커서 안 다치고 얘는 따로 넣어놓겠습니다. 이게 제일 귀엽다. 그리고 이 큰 거는 가지고 다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제가 쓰겠습니다. 어디 쓸 데는 딱히 없는데 회사에다 모니터 옆에다 붙여놓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거 덕수궁 갔다 온 거 이것도 한번 찍어봐야지 하다가 안 찍었는데 덕수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 여기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는지 몰랐어요.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입구에서 싸움이 한번 났었는데 어떤 분이 현대미술관 입장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야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은 이거 입장권 따로라고 그러니까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분은 내가 이거 입장권을 샀으면은 여기 입장을 시켜줘야지 여기에서 입장권을 한 번 더 사는 거는 이거는 뭐 강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잠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어가서 쭉 돌아서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가서 뭐 구경하고 나와서 이쪽으로 와서 이것도 보고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서 아주 알차게 돌아보고 왔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건 챙겨오긴 하는데 보진 않거든요. 그래도 관람 요금 같은 건 알려드려야 되니까 1,000원이고 카드로도 결제 가능하니까 그 앞에서 티켓 산다고 줄 안 쓰셔도 됩니다. 들어가서 그냥 카드로 결제하시면 돼요. 어디 관람 해설 같은 걸 좀 보고 싶은데 그리고 그때 이거를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특별전이라고 돼 있는데 줄 안 서고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들어가기 전까지 사진 촬영 가능, 뭐 앞에 써 있잖아요. 뭐 동영상 촬영 금지 뭐 이런 게 없어갖고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봐봐, 사진 촬영은 플래시와 삼각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는 거면 사진 촬영은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사진 촬영도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당황했죠. 그렇게 막혀본 건 여태까지 두 번밖에 없는데 두 번 중에 한 번이 이번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깜짝 놀랐어. 안 된다고 서 있지 않았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안 된대. 꺼야지 뭐. 안 된다는데. 아무튼 재밌게 저 혼자 구경을 했고 이제 재밌게 잘 놀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의점에 갔다가 이걸 발견해서 사왔어요. 짠. 이거 BTS 콜라보 스니커즈인데 여기 위에 있는 이름이 노래 제목이 달라요. 근데 제가 간 데는 가서 봤었을 때는 별로 없었는데 오늘 간 데는 이게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I'm fine으로 사왔습니다. 이게 먹기가 좀 그래가지고 일단 제 자리에다 장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도 이쁘다. 여기 이 QR코드가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찍어봐야겠다. 이거 안 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되네요. 아무튼 잘 장식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찍는 건 되게 오랜만인데 이사하고 나서 찍었었나? 거의 안 찍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사하고 추석 주 지나고 10월 달에도 올 초에 이제 빨간 날이 끼면서 좀 바빠지면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정산하는 거? 그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잘 안 나서 녹화도 못했고 뭐 제가 요즘 근황을 말씀드릴 시간도 없어서 뭐 근황 얘기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근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출퇴근하는 거는 많이 적응이 돼서 그렇게 막 피곤해가지고 막 그러진 않는데 근데 이게 적응을 했지만 이제 이동하는 절대적인 시간 낭비가 있잖아요. 그거에 너무 좀 아깝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걸 뭐 어떻게 없애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조금 네 슬픈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제가 이제 9월 달에는 뭐 좀 여러 가지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따가 10월 달에는 제가 어디도 가보려고 하고 노력을 했는데 확실히 평일에는 완전 무리입니다. 진짜. 왜냐면 어디 가서 진짜 밥만 먹고 집에 들어가도 이동 시간이 2시간을 잡아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끝났어. 그럼 거기까지 이동하는 시간 뭐 예를 들면은 한 30분 정도 걸려서 어딜 갔어. 그러면 거기서 집에 가는 시간은 2시간 반. 그러면 밥만 먹고 바로 출발을 해도 뭐 한 6시에 끝나서 30분 이동해서 밥 한 50분 정도 먹겠죠? 그러면 한 7시 반 정도 됐다고 치고 그럼 2시간 반 가면은 너무 늦어요. 집에 가면 너무 늦어. 제가 그렇게 가가지고 집에서 편집을 한다든지 자막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평일은 완전 이제 평일에 어디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시작한 이유가 이제 맨날 평일에 집, 회사 집 이걸 안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집 회사 집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동시간이 아주 긴. 그래서 이동시간에는 보통 뭘 하냐? 웹툰을 보거나 웹툰을 봅니다. 그래서 예전 거, 네이버 웹툰 예전 거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보다가 이제 안 봤던 거, 이제 쌓여있는 거 그런 거 보고 아니면 유명한 거, 막 추천해주는 거 그런 거 봅니다. 그래서 다른 플랫폼을 찾아보진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그 카카오 페이지나 또 어디였는데 그런 데도 추천을 받아서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유명한 거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거의 뭐 카톡을 하고 있다든지 그래요.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그 지하철에서 편집을 하거나 지하철에서 자막을 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이동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은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어디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저도 이제 일을 하는 입장이고 전화도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센터에 제가 그렇게 진상을 부릴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업무적으로 뭔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직원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회사는 항상 전화를 받을 때마다 되게 사람을 무안하게 해요. 뭐 제가 뭘 물어보면은 그거를 비웃으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제가 뭘 물어봤어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냐 이랬더니 그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홈페이지에 가서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고객센터인데 내가 이런 것도 못 물어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전화할 때마다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 어제? 그제? 들어갔더니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봤더니 이제 서비스 내용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안 하고 해도 된대요. 그래서 로그인을 안 하고 들어가서 뭐 이제 서비스는 뭐 잘 이용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걸 막 하다가 이제 고객센터 얘기가 나왔어요. 고객센터를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1에서 10까지 있는데 제가 받은 상처가 있긴 하지만 양심상 너무 불만족은 안 했고 불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불만족인지도 제가 써서 냈고, 그걸 썼다고 해서 뭐 거기가 뭐 완전히 확 하고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문제점을 누군가는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같이 일하는 사이에 그렇게까지 사람을 무안주면서 전화를 받는 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뭐 저도 전화를 많이 받는 직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힘듦을 이해하지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의를 지켜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사장님께 지금 카톡이 와가지고 제가 업무 처리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최근 근황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편집하고 열심히 올릴 때, 그때는 한 달, 두 달?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이제 업로드와 촬영 주기가 거리가 있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아직도 그 상태입니다. 왜 그렇지? 업로드 주기가 늘어서 그런가? 이게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제가 편집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언제 이 차이를 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0월 지나면 메꿔질 것도 같은 게, 제가 10월 달에 촬영을 못 나간 주가 두 번이나 돼요. 뭐 이제 집안일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아파서 못 나간 것도 있고, 주말에 한 번 못 나가면 아예 일주일 내내 찍는 게 없으니까 거의 뭐 못 찍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좀 무리해서라도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짜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 최근 얘기를 마치면서 저는 잘 정리해서 보고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환절기 됐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사람 많은 데서는 마스크 꼭 쓰시고, 이 끝물에 걸리면 안 돼요. 끝물에 걸리면 더 안 좋아.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과연 이게 마지막 영상일지 모르겠지만 안녕.